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오랜만에 트레킹 왔는데요. 여기는 지리산 뎀사골 초입입니다. 오늘 신선길 트레킹 할 거고요. 여기 반선 주차장이라고 지금 주차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널널하네요. 지금 현재 시간 오전 9시인데 굉장히 한가롭고 여유롭습니다. 반선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조그만 다리 건너면 트레킹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평탄한 길을 걸을 계획이고요. 이제 또 가을이 오면서 날씨도 좋아지고 걷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너무 더워서 우리가 걷지 못했던, 움직이지 못했던 몸들 풀어보면 좋겠죠. 와, 하늘도 너무 예쁩니다. 지리산 하면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죠. 워낙 사이즈가 큰 산이라 좀 여러 코스가 있지만 특히 이 뱀사골 코스가 아주 유명하죠. 주차장이 대형 버스들은 조금 먼 곳에 주차를 하고 하면 여유가 있겠죠. 바로 입구에 신선길 입구까지 가면 아무래도 주차 상황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아래쪽에 대시면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지리산 이름답게 물도 좋고 계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원시 산내면이네요. 입산 제한 시간이네요. 동절기 11월에서 3월까지는 04시에서 1시까지, 하절기 03시에서 14시까지 입산 가능 시간입니다. 보통 개인차로 오면 여기 주차장까지 가능하지만 대형차, 관광차들은 저 멀리 주차하기 때문에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여기 입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뱀사골에서 시작해서 와운마을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천년성 굉장히 유명하죠. 와운 명품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참 좋죠. 이렇게 데크 길이 다 형성이 돼 있어서 걷기도 좋고 그야말로 오늘은 힐링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곡도 굉장히 좋습니다. 쭉 물소리 들으면서 걸어볼게요. 언젠가 한번 늦은 오후에 온 적 있는데 이 길을 차로 그냥 쭉 와운마을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입초입에 뱀사골 1야영장이 보이네요. 이렇게 간간이 차들이 올라갑니다. 거기 와운마을에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물소리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작은 돌들로 물막이를 해놨는데도 물이 아주 수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여기 신선길 출발점입니다. 너무 좋죠. 초입부터. 정말 여러분들 여기 오세요. 오늘도 여전히 김태희 씨랑 함께 했습니다. 춤을 춥니다. 아주 신이 났어요. 너무 좋습니다. 명품길입니다. 명품길.
멧돼지가 먹여. 물소리 정말 대단하죠. 제 목소리가 묻힐 지경입니다. 시원한 물소리 들으세요. 와, 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현재 계곡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보세요. 저기 멀리 보면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와, 진짜 좋죠. 초록색 감에 편안한 데크길에 자연길도 좋지만 이렇게 데크 길이, 예, 걷기가 편하니까 좋네요. 와, 정말 어디 부럽지 않아 멋진 곳입니다. 여기 또 단풍 시즌이 오면 또 난리가 나겠죠.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9월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와운 마을까지 2.5km 거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길이 너무 좋아서 뭐 힘들지 않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골라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길어질까봐 중간중간 찍고 있는데요. 벌써 전부 이렇게 그늘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곡길 옆 그늘로 걷기 때문에 여름에 와도 걸을만 하죠. 향해 탐방로 정점이 50m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장의 길이라고 하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을 무장의 길이라 하죠. 지지대를 다 떼서 이렇게 길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한국형 잔돗길입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계곡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을,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약간 높은 계단 길이 나오네요. 보이죠? 밑에 저렇게 지지대를 높이 해서 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장각의 천문산 잔돗길도 이렇게 끊임없이 수리를, 보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긴 정말 세계적인 곳이잖아요. 여기 그 부럽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량이 가물어서 많이 줄었는데도 이 정도라니 정말 산이 깊어 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딱 흔들바위 포수인데요.
저런 소소한 돌길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에 싸고 있던 나무들은 고사된 것 같고요. 속에 나무만 살아서 생생하게 자라고 있네요. 정말 좋아. 이 바위 위에 세월의 흔적을 좀 보세요. 정말 자연의 작품입니다. 보실까요? 수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저기 파랗게 달개비 꽃들이 그냥 잔뜩 피어 있습니다. 와, 산수국이다. 산수국. 반갑네요. 바위로 만들어진 방 석실입니다. 석실. 충분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바위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사이즈네요. 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계속 카메라를 켜고 갈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의 모든 때가, 찌든 때가 씻겨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 자체입니다. 해보세요. 아, 매미 소리도, 계곡물 소리도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입니다. 오룡대라고 합니다. 용이 머리를 흔들면서 승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라고 하네요. 또 일명 흔들바위라고도 합니다. 흔들바위라고도 한다네요. 근데 옆에 보니까 또 똑같이 생긴 바위가 또 있어요. 이런 바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기 다리 밑에 계곡가에서 쉬고 계시네요. 우리 일행들이. 이렇게 차량 진입로가 이렇게 와운마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실 분들이나 그런 급하신 분들은 또 차로 오르기도 하지만 저는 걸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동서울에서 뱀사골로 하는 운행하는 버스가 있네요. 그죠? 아이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깨끗이 정리해야겠죠. 네,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저기 위에 위로 가봐야 되겠는걸요. 저기 탐방로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야, 물초로 좋은데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저도. 우와,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뱀사골 탐방로로 잠시 갔다가 내려와서 와운마을 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답니다. 코스기 때문에 적당히 걸어볼게요. 와, 진짜 자연이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자연 친화적인 나무로 된 바위예요. 우와, 예쁘다. 이곳에
여기는 정말 예쁜 계곡입니다. 바위도 널찍널찍하고. 네. 능선 보세요, 능선. 뱀사골 코스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데크길과는 다른, 신선길과는 다른 느낌이죠. 여기는 살짝이 발바닥에 자극이 되는 정도의 길이 되겠어요. 여전히 옆에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산수국들이 쭉 심어져 있습니다. 수국 피는 계절에 와도 참 예쁘겠어요. 와, 진짜 계곡이 선이 너무 부드럽고 예쁩니다. 그 자연 그대로의 작은 돌들과 자갈로 이루어진 길인데요. 여기도 아주 길이 좋은 편입니다. 어머나,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이곳은 탁용소라고 합니다. 탁용소. 말 그대로 용이 승천하다가 뚝 떨어져서 이게 패인 자리가 용 모양이라고 해서 탁용소라고 부른답니다. 모자가 필요 없을 정도의 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이, 하늘 보기 힘들죠. 여기는 단풍나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길이 또 가을 단풍 보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하나 다 자연의 작품입니다. 작품. 자연 그 자체가 작품이네요. 우와, 너도 멋있다. 우리 식물맘들 보면 하나쯤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고사리들입니다. 와, 벌써 곳곳에 이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 도토리 길 보실래요? 그림 같죠? 와, 이 단풍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늦가을쯤 다시 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 보세요. 아, 진짜 거울같이 맑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꽃가의 억새들을 보니 제법 가을 느낌이 납니다. 이 수국 좀 보세요. 이 바위 틈에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 진짜 기특하네요. 대단한 자연의 힘입니다. 와, 너무 신기합니다. 아, 이거 수국 같은데요? 이렇게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도 서로 도움 줄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기대고 살면 힘든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길도 걷기 힘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있죠? 그런 말 있죠? 가슴 떨릴 때, 다리 떨릴 때 말고 가슴 떨릴 때 열심히 다니자. 공감하면서. 와운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뱀사골 탐방로가 있고요. 왼쪽 다리를 건너가셔야지만 천년송 와운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의 와운 명품 마을 안내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식당들이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다 있습니다. 마을 길 공적비, 옛날에는 이런 넓은 길도 없었을 거예요. 아, 하늘에 구름이 너무 깨끗하고 이쁩니다. 와, 멋있다. 햇살이 쨍하니까 더 멋있다. 아, 한상이 바퀴벌레. 물 오염돼요. 귀엽다잖아. 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알아, 알아. 나 이리 가면. 아니, 내리 가면 몸 말라 그래. 뱀사골 트레킹 탐방로 입구에 신선길이 있거든요. 그 입구에서 얼음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먹거리라 반가워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걷고 나면 피곤함도 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단풍 시즌이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너무 또 아름다운 곳이고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쯤 다녀올 만한 값어치가 있는 곳이니까 꼭 한번 다녀오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